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답노트 준비하시고, 연습장에 푸시고, 같이 풉시다. 자, 1번,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자, 이제 연습이죠. 우리 유형편, 개념편 열심히 하시고, 유형편으로 또한번더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좀 간단합니다. 그죠? 참, ln 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거죠. 자, 2번은 x에 마이너스 4제곱 dx를 하고 마이너스 4에서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제곱을 분모로 이렇게 표시해줘도 되고 x의 5분의 3제곱 dx니까, 요거는 없애고, 5분의 3 더하기 1을 한걸 이렇게 하죠. x에 5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5분의 3을 더하면 5분의 5, 5분의 8, 8분의 5. 이렇게 되고, x 5분의 8. 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이건 뭐 8분의 5하고 x를 일단 넣어놓고 갑시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5분의 8이니까 5하고 루트 x에 8제곱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c가 됩니다. 8분의 5그 다음에 x가 하나 이렇게 나오면은 5제곱으로 하나 나올 거잖아요. 그죠? 5 루트 x의 3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4번은 인테그랄 x제곱하고 x의 2분의 1제곱 dx는 인테그랄 x의 2분의 5 dx니까 1 더하면 2분의 7, 그럼 7분의 2 x의 2분의 7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7분의 2 루트 x의 7 제곱 플러스 c가 되고 7분의 2 루트 x 6 제곱 x 플러스 c는 7분의 2 x의 3 제곱 루트 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2번은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c 그대로 되죠. 자, 요거는 는 하게 되면은 2에 3x는 그대로 가겠죠. 근데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뭐가 생기대요? 이 ln 2가 생겼죠. 그죠? 맞죠? ln 2가 생기고 그다음에 3x를 미분, 이것도 한번 미분해줘야 돼요. 3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3을 해줘야 되죠. 3을 해주고 밑에다가 ln 2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해됩니까? 2에 3x를 미분을 하면은 2에 3x, 그다음에 ln 2, 그다음에 3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미분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에다가 이걸 해줘야지 똑같아, 요게 되지. 그죠?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무난하게 접근도 할수 있겠죠, 그죠? 자, 는. 자, 이거는 sin x가 되는 건 뭐예요? cosine x죠? 마이너스 cosine x를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cosine x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5 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는 시큰트 제곱 x 플러스 시큰트 x 탄젠트 x dx죠. 자, 시큰트 제곱 x 뭘 미분하면 되죠?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큰트 x를 미분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3번. 자, 요거는 는
5에서 1을 더하면 6이죠. 6분의 1, 2x 플러스 1, 6제곱 됐는데, 자, 한번 이거 미분하게 되면 2가 t 나오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2는 12분의 1, 2x 플러스 1에 6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2에 3x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이거 3이 하나 t 나오잖아요. 그러면 3분의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네, 사인, 일단, ox 플러스 1을 미분하면은 이게 되는데, 이거 한더 미분을 하면 5가 튀어나오니까, 5분의 이렇게 해줘야지. c. 그러면, 4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제곱 dx니까, 1을 더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 4x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안에 걸한번더 미분, 아, 요, 미분을 하자니, 원래는. 그죠? 그럼 4가 t 나오죠, 원래. 그죠? t 나오니까 4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자, 치환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3은 t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미분하면 2x. dx를 적고 이를 dt를 적으면 되지. 이렇게 적으면 편합니다. 그러면 2x dx가 통째로 dt가 되죠. 2x dx는 dt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t로 치환이 되니까 t의 4제곱이 되는. 5분의 t의 5제곱 플러스 c가 되고, 5분의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3 대입하고 5제곱 플러스 c가 되잖아요. 자, 이때는 요 코사인 x를 t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이 되죠. 자, 그럼 사인 x dx, 사인 x dx 자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dt가 되겠죠. dt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는 t 제곱이 되죠. t로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t3제곱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분의 t 코사인 x의 3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3분의 코사인 3제곱 x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은 2x 플러스 5가 될것 같죠? 그죠?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에 미분을 하면 이거 이게 되잖아. 그 다음에 분모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인테그랄 dx가 되잖아. 그럼 이거 뭐 ln 이렇게 되죠. ln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적고 플러스 c를 하면 되잖아. 했죠? 이제 뭐 검산하기 위해서는 그죠. 요걸 미분해 보면 알잖아. 이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번더 미분해 갖고 분자에 가잖아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요것도 2의 x 요거의 미분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 ln 2x 플러스 4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0보다 크죠. 2x 플러스 4는. 그러면 그냥 0보다 크니까 그냥 ln 2의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c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요렇게 그냥 0보다 크니까. 자, 5번. 다음 부등조건을 보아시오. 이렇게 했죠. 이번엔 x 플러스 2, x 플러스 5이 되는데, 자, 이거 좀 고쳐야 되겠죠? x 플러스 2 플러스 3, x 플러스 2. dx는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dx 되고, 자,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거는 적분이 되는 거야. 3 ln x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은
이렇게 되죠. 나누기 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죠. 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짜리 되고,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유리함수로 이제 이거 뭐 꼬치하고 해야 되죠. 분수함수 힌트 났을 때. 자, 잘 나와있죠. 유리함수는 어떻게 되어있죠? 뭐, a, b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어있으면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할 때, 그 다음에 요 앞에, b-a분의 1을 딱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x 플러스 3, 저 같은 경우도 x 플러스 3분의 1을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딱 이렇게 고치게 되면은 일단 고치나고 딱 생각하네요. 이거 앞에다가 어쩐다고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고쳤을 때 통분을 하면은 1이 되고 x 플러스 3 빼기 x 1이 되고 자, 3이 생기죠. 그러므로 3분의 1을 또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이렇게 외우는 게더 낫겠죠. 그죠? 자, 그리고 치지면은 3분의 1,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되니까 인테그랄이죠. 그죠? 인테그랄. 그럼 이 때문에 ln. 자, 요거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x 플러스 3이 되고, 요렇게 되고, 3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C이 됩니다. 는 3분의 1 ln x 플러스 3또 이렇게 절대가 붙이고 플러스 C가 되죠. 자, 4번 또 연습할 수 있죠. 4번 지금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다고 x 플러스 2에서 이거 빼면 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분의 1 되고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는 4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는 하긴 해. 적분을 하게 되면은 4분의 1 ln x-2 마이너스 ln x 플러스 2 플러스 c가 됩니다. 는 4분의 1 ln x-2 x 플러스 2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6번. 6번은 자, 로, 다, 3, 지죠. 다각형, 삼각함수죠. 이거죠. 삼각함수로 해야 되죠. 는, 인테그랄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해줘야 되는 거죠. dx가 되고. 그럼 그대로 적죠. 마이너스 x, 코사인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 dx 적잖아요. 자,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c가 되죠. 요거는 다함수, 그 다음에 요거는 지수함수죠. 자, 지수함수. 인테그랄 x 플러스 2의 x의 미분 dx 이렇게 되죠. 는 x 플러스 1 2의 x제곱 그대로 적고 마이너스 요 미분하면 1, 그다음 2의 x dx는 x 플러스 1, 2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c가 되죠. x 2의 x 제곱 되고, 이거는 되고 플러스 c가 됩니다. 1번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할때 이랬죠, 그죠? 부정적분 그러면 x 마이너스 9 루트 x 플러스 3.
자, 이걸 대문자 fx. 자, fx 맞죠? 이렇게 dx는, 자, 이거는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 x 플러스 3, 루트 x 마이너스 3, 루트 x 플러스 3 dx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x의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1을 더하면 2분의 3, 3분의 2, x의 2분의 3 마이너스 3x 플러스 c가 되죠. f1 마이너스 f9, f1 마이너스 f9를 하게 되면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2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되고, 마이너스 9를 대입하게 되면 3분의 2, 3의 제곱 되죠. 3의 제곱에 2분의 3 되고, 마이너스 27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자는 c는 이 되고, 자 요거는 구조 어저저저 3의 제곱이 2분의 1 있으니까 3 이거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겠다. 이렇게 상관없잖아. 그럼 27이죠. 27에 9고 18이죠. 그죠? 18에다가 마이너스 27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가 되죠.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39, 27은 20이 되고, 3분의 20이 됩니다. 자, 2번.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래. 그럼 F 프라임 X를 하였더니 X분의 4 플러스 3 루트 X란 말이잖아요. 1,3을 지난대요. 자, 인테그랄 X분의 4 FX는 X분의 4 플러스 3 루트 X DX가 되겠죠. 4 ln x 되고 플러스, 저희는 3하고 x의 2분의 1 제곱 되니까 3 있고 2분의 3, 3분의 2 x의 2분의 3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럼 1,3을 진행됐으니까 1을 대입하면은 3이 나와야 되죠. 1을 대입합시다. 1 대입 0. 1 대입하면은 2 플러스 c죠. c는 1이 됩니다. 그러므로 fx는 지우고 바로 이렇게 1이 되죠. f2제곱. f2제곱을 하게 되면은 2제곱을 대입하면은 2, 4, 8. 그 다음에 2. 2의 제곱 2분의 3 플러스 1은 1이 되고, 요, 9 되고, 2, 2에 3제곱 됩니다.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nx가 이렇게 내려주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놨잖아요. 자,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m, 여기 분모 들어간 거는, 여기 합시다. m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한 개, 요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x에 m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c 이런 식이 될 거라. 자, 넌 하게 되면은 m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x m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m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죠. 넌 하면은 m 플러스 3이니까 m 플러스 3분의 m 플러스 2가 되고, x,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fn0은 0이다, 이랬죠?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0을 대입하면은 0, c는 0이네, 바로. 그러므로, 바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1, 1이란 말은
n에다가 1을 대입하고, 그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고,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4분의 3이 되죠. 이래서 쭉 나겠네. f21은 2를 대입하니까 5분의 4만 있고, 요거는 또1 대입하니까, 그죠? 1이고, 이래서 쭉 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보면 이제, 처음 거는 4분의 3 되고, 5분의 4 되고, 3을 대입하면 6분의 5 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곱하기, 쭉쭉쭉, 곱하기 11을 대입하면 15분의 14, 이렇게 됩니다. 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약분이 딱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남은 거는 15분의 3이 되고, 5분의 1이 되죠. 1번이 됩니다. fx는 인테그랄 합차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 dx가 되고, 는 2의 x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되죠. f0은 5, f0은 1 플러스 c가 되는데요. 는 5, c는 4 되죠. 그럼 fx는 여기다가 4를 딱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5번. 자, 이게 뭐냐면은 2의 x제곱에 3제곱이죠. 그러면 2의 x 플러스 1, 2의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2의 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f'x는 결국은 4x로 나왔겠죠.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fx가 되겠죠. 자, 는 4x 그대로 적고 ln 4가 t 나오니까 ln 4로 나눠주면 되고 마이너스 2x ln 2로 또 나눠주면 되고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f0, 0을 대입합시다. 0을 대입하면은 1, ln 4, 마이너스 1, ln 2,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 4분의 1, 플러스 ln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럼 c 대신 c를 지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 4분의 1 플러스 ln 2분의 1딱 적죠, 그죠? 적었고 f1과 1을 하게 되면은 1을 대입하면은 ln 4분의 4 마이너스 ln 2분의 2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 4분의 1 플러스 ln 2분의 1 는, 자, 이렇게 되고, ln 4분의 3. 그 다음에 이걸 하면은, 마이너스 ln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를, 요거를 고칩시다. 이거는 2 ln 2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2, 2 이렇게 고치면은, 2 ln 2분의 1. 이렇게 되죠. 3 빼기 2가 되니까 1이 되죠. 다시 뭐 2가 이쪽으로 붙이면은 ln 4분의 1 이런 식으로 또 간략하게 고칠 수 있죠. 6번 모든 실수 x에서의 연속인 함수.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앞부분하고 수투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적분하고 섞였어. 일단 요거를 먼저 적분을 하면은 2의 2의 x 되고 마이너스 3에 2에 마이너스 x 되는데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리미터 x가 0으로 가는 거와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아야 이렇게 연속이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0일 때는 지금 이거 1이잖아, 그죠? x는 0에서 f0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0을 대입하면은 극한값, 그죠? 요거죠. 그럼 0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2,
그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C가 같아야 되잖아. C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다. 4가 됩니다. 자, ln 3을 구해야 되는데, ln 3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F ln 3을 하게 되면 2, 2에 ln 3 플러스 3, 2에 마이너스 ln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거 두 개가 자리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2, 3, ln 2가 되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없앱시다. 자, 요거를 플러스로 하면은 ln, 여기다 갖다 붙이면 3분의 1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거 자리를 바꾸니까, 플러스 3 있고, 3분의 1, 그 다음에 ln 2 이렇게 되잖아요. 3분의 1에 ln 2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 이거 똑같이 이제 1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2, 3은 6,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되죠. 7 빼기 4는 3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번,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죠. 이거, 처음 거 미분하면은, f', x 플러스 2, g', x는 3의 x제곱이 되죠. 그 다음 미분하면 f', x, 마이너스 2g', x는 3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2f', x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그러므로 f', x는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빼기를 하게 되면은 4가 되죠. 4g' x는 1이 되고,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g' x는 4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fx를 구할 수 있죠. fx는 인테그랄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dx를 해주면 되고, 2분의 1 이렇게 되죠. 2분의 1 이래 되면은 이제 3의 x, 자, ln 3이 되죠. 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인데, 자, ln 3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더 미분된 거 마이너스 1이 튀 나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또 해줘야 돼, 이거는. 요런 식으로 됩니다. 플러스 이거 C, 여기도 또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C1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GX는 인테그랄 4분의 3의 X, 마이너스입니다. 3의 마이너스 X, DX는 4분의 1 되고, 3x제곱, ln 3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 ln 3제곱, 마이너스 또 t 나올까? 요리 되고, 플러스 c2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 있죠? f0은 0. 자, f0은 0이니까 이렇게 대입합니다. f0은 0을 대입하면은 2분의 1, ln 3분의 1, 마이너스 1, ln 3 플러스 C1은 0이라고. 0 되네. C1은 0이다, 그죠? C1은 0. 그럼 이거는 0 됩니다. 0 됩니다. 자, G0은 요거죠. G0 가봅시다. 0을 대입하면은 4분의 1, 그 다음에 ln 3분의 1 플러스 ln 3분의 1 플러스 C2는 2ln 3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거 지금 ln 3분의 2 똑같아지네, 그죠? 이렇게 또 되네. 그러면은 C2도 0이다, 그죠? 요것도 0입니다. 0. 그래놓고 F1-G1 구해졌죠.
F1-G1을 구했어. F1. F1을 구하면은 2분의 1 ln 3분의 3 빼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ln 3. 그 다음에 빼기 G1. G1은 4분의 1 하고 1을 대입하면은 ln 3분의 3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 ln 3 1이 됩니다. 는 계산하는데 요거를 이럴 때 4로 동분해야 돼. 4 ln 3분의 6. 그 다음에 이거 빼기 4 ln 3분의 3.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요거 4분의 1 합시다. 마이너스 4 ln 3. 3에 마이너스 1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3에 마이너스 1제곱. ln 3이 되죠. 됐죠? 자, 는 하게 되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4 ln 3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러죠? 4 ln 3분의 요거는 3 3에 3이 마이너스 1제곱 이 됩니다. 됐죠? 는 4 ln 3분의 3 빼기 요 3분의 1이다, 그죠? 왜 이렇게 계산했지? 하여튼 요건 1입니다, 그죠? 1. 1일 때네. 되고, 는, 요 2죠? 2니까 이렇게 하면은 2가 되죠? 그러면 2 ln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이거 제가 오늘 또 일정이 좀 있어서 여기까지만 수업하고 다음, 짧게 하고 다음 거는 다음 시간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